편하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네. 지난 경기에서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원래 앞돌리기 길게를 쳤을 때 이제 실패하게 되면 예. 공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주 만족스럽게 뱅킹을 잡아냈지만 초구를 놓치면서 자, 안정적이에요. 개목 적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힘을 최대한 빼고자 오픈 브릿지를 사용했고요. 네. 오픈 브릿지 상황에서도 스트로크 깊이가 너무 깊지 않죠. 팔로우 스루가 거의 없이 그냥 가볍게 앞쪽에서 툭 쳐주는 느낌으로 각도를 잡아냈습니다. 왼쪽 옆 돌리기네요. 네. 이목 적구가 자연스럽게 센터 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점 좋고요. 신정주 선수가 사실 팀리그 처음 출범을 할 때부터 활동을 했지만 첫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팀 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일지 그 팔이 떨리는 게 좀 심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나아지다가 지금 하나카드 원큐페이에서 활약을 하면서는 떨리는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떨리긴 떨리는데 예, 좀, 예전에, 예, 예전에 비하면 좀 덜 떨리는 거겠죠. 예. 네. 얇게 자 지금 각도 잘 만들고 있어요. 좋아요. 눈까지 모였어요. 그리고 또 신정주 선수가 3뱅크를 상당히 잘 칩니다. 근데 네. 지금 배치는 3뱅크가 조금 부담감은 있는 배치예요. 조금 깊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깊게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좁은 공간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파란 공이 걸릴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혹시 흰 공 뒤로 빠져나갈 수도 있나요? 파란 공 맞은 다음에? 아니요. 그렇게는, 네, 그렇게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해서 득점 뽑아내고 있는 신정주. 자, 지금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인 게 속도감을 살짝 이용을 해서 내공의 속도를 이용해서 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네. 네. 투쿠션에서 살짝 회전이 누워준다기보다는 조금 솟구쳐 올라오는 작용을 좀 지켜줬죠. 자, 지금도 3뱅크를 재고 있어요. 아닌가요? 뒤돌려치기 짧게인가요? 3뱅크인가요? 뱅크샷일 것 같은데요. 뒤돌려치기 짧게도 괜찮거든요, 지금. 뱅크샷을 칠까 말까 하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자, 지금 현재 재는 건 뱅크샷을 재는 것 같네요. 네, 파이브로. 네. 지금 파란 공을 이용해서 뒤돌려치기 짧게도 괜찮거든요. 각도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뱅크샷도 워낙 좋기 때문에. 자, 뱅크샷 갑니다. 이어지는 라인으로 봤을 땐 대략 한 45각 정도 라인인데요. 조금 짧지 않나요? 45보단 짧아 보이지만 그래도 들어갔어요. 3번 네. 연속해서 뱅크샷 순식간에 넉 점을 더 보탭니다. 현재 7연속 득점. 네, 마지막 각도도 잘 퍼져주면서 조금 짧은 듯하게 들어간 줄 알았어요. 대략 한 40각도 선상에서도 충분히 퍼틸 수 있었네요. 네. 네. 자, 득점 이후에도 다음 배치 좋습니다. 스트롱 느낌이 좀 부드럽게 들어가줘야겠죠? 옆돌리기 네,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옆돌리기. 아, 신정주 선수 오늘 정말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배치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 흰 공이 신경 쓰이거든요. 네. 네, 손 바로 옆에 있다는 저 흰공이 생각보다 신경 쓰입니다. 약간은 타격을 줘서 아 네. 좋아요. 신정 선수 지금 단 한 번의 공격 실패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트 포인트. 아, 9연속 득점 이후에 2이닝이에요. 네. 자, 비껴치기 더블 쿠션 내지는 옆돌리기 혹은 3뱅크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비켜치기 더블 쿠션으로 가네요. 조금은 두껍게 키스를 빼야겠죠. 자, 두껍게 내려놓고 조금 깊게 들어갔네요. 아, 네. 마무리가 안 되는 신정주 선수의 공격. 아, 그래도
지금 끝났으면 에버리지가 5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깊게 빠지고. 내가 이걸 왜 실수. 지금 옆에 마르티네스 부인의 모습이죠. 기습했고. 자, 리버스 핸드가 걸려줘야 되는데요. 들어갔어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바로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했던 인터뷰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우승 자체는 지금 세 번째니까 뭐 특별할 게 없지만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은 신혼이니까. 멋있네요. 예. 네. 이번에도 그 기운을 받아서, 아내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아직은 신혼이니까 너무 강조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럼 기분 탓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원백 걸어치기. 바로 가네요. 아쉽네요. 아, 지금 거는 정말 멋지게 잘 쳤는데 아쉽게 네. 빠집니다. 내려오는 걸 봐서는 거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살짝 빗나갑니다. 네. 자, 신현 선수가 지금 뒤돌려치기 갑니다. 당점은 대략 원팁 선상일 것 같고요. 10대 1에서 11대 1로. 좋네요. 카시오코 스타스 선수가 초구를 성공하면서 포문을 열고, 신정주 선수가 9점 그리고 나서 한 점 마저 이렇게 뒤로 돌려치기로 완성을 하며 1세트를 순식간에 마무리합니다.